그러니까 오늘 진짜 너무 덥다. 그런데 왜 사막은 사막일까? 우리나라도 엄청 덥잖아. 비가 안 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비만 안 오면 사막이야? 덥지 않아도? 모래만 있어서 너무 뜨거워서 사막인 거 아니야? 먼저 사막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막이란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이야기해요. 비가 오는 양보다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서 늘 물이 부족하고 건조하죠. 식물도 거의 살지 못해요. 그런데 비가 오는 양과 더운 것은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늘 햇볕이 강해 더운 것만을 생각하죠. 하지만 사막도 더운 사막과 추운 사막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으면 더운 사막이라고 하고요. 추운 사막은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 낮은 사막을 추운 사막이라고 합니다. 더운 사막은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은 사막,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이 더운 사막에 속합니다. 이 사막들은 위도 30도 근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0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추운 사막은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낮은 곳으로 주로 중앙아시아 쪽에 많습니다. 물론 여기도 여름에는 덥지만 겨울에는 영하 몇십 도 내려까지 내려가서 매우 춥다고 하네요. 따라서 사막도 추운 곳이 있다는 것. 사막은 극단적으로 건조한 기후라는 것. 이제 이해되나요?